축구대표팀 감독 선정 과정에 난맥상을 폭로한 박주호 해설위원을 두고 대한축구협회에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가운데 박 의원에 대한 팬들의 격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유로 2024 네덜란드 잉글랜드 4강전을 본 뒤 모처럼 친정팀 도르트문트를 방문했다며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3시간 만에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고 용기 있는 슈퍼맨 박주호 지지하고 응원한다. 축구 팬들이 끝까지 지켜드리겠다. 썩어빠진 축협 겁내지 않고 할 말 해주는 모습 감사하다는 댓글을 잇따라 남겼습니다.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소속이었던 박 의원은 홍명보 감독 선임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전력강화위 패싱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협회 측은 자의적인 시각의 왜곡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영표, 이천수 등 전 국가대표 선수들도 박 의원을 두둔하고 나선 상황. 홍 감독조차도 일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포용해서 더 나은 한국 축구로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라디오에 출연한 서영욱 해설위원은 유튜브 수익을 위한 폭로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색하기도 했습니다. 모 눈에 뭐만 보이는 거죠. 아, 모 눈에 뭐. 박주호 의원이. 모 눈에 뭐가 보인다. 예. 만약에 정말 뭐 돈 벌려고 했으면 이럴 때면 라이브를 켰겠죠. 아. 도네이션도 받고. 아, 슈퍼챗 받고. 예. 제가 뭐 선수 때부터 오래 봐온 박주호라는 사람의 캐릭터도 그렇고. 예. 이번에도 어디, 다른 채널에 나가지 않고 본인 채널.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구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채널 켠 것은 본인이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중요한 일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에서 자기 채널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한편 서 의원은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감독직 수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는 홍 감독이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전까지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이임생 위원장을 만나고 그 하룻밤 고민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는 저를 버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맥락에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감독 선임 수락을 한 과정이나 이런 그 이유에 대한 내용하고는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팬들이 받아들이기에 자기 중심적 발언이었고 서 의원은 대표팀만 축구고 K리그는 축구가 아니냐며 K리그가 한창 진행 중인데 리그 감독직을 내팽개치고 가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팬들로서는 공분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다고 직격했습니다. 홍 감독은 지난 11일 결과적으로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난 나를 버렸다. 없다. 이제 내겐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고 마음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감독 선임 작업에 동참했던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은 어제 SNS 영상을 통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외국 감독님에 대해서는 설명할 때 이거는 안 좋고 저건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를 쫙 해요. 근데 국내 감독님한테 그런 게 아예 없어요.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가 없어요. 그냥 다 좋다. 일부 전력강화위원들이 스스로 임시감독이나 연령별 대표팀 감독을 맡기 위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홍명보 감독이 내정된 줄도 몰랐고 그동안 거절 의사를 밝혀와 맞지 않는 줄 알았다며 허탈해했습니다. 이제까지 5개월 동안에 이게 전 너무 허무해요. 그 회의 내용에서의 이 절차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다른 전력강화위원은 협회에서 원하는 감독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선임 과정이 정상적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내정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지자 축구협회는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임생 기술이사가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데 박주호를 포함한 5명의 위원들의 동의를 얻었다며 박주호가 선임 절차를 자의적인 시각으로 왜곡해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밀 유지 서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즌 도중 감독을 잃게 된 울산 구단은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최종 결정과 책임은 홍명보 감독 본인의 몫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겠다면서 팬들의 감정은 존중하지만 멋지게 보냈으면 한다고 양해를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피노키오 홍, 거짓말쟁이, 런명보 등 분노가 담긴 현수막을 경기 내내 맞닥뜨린 홍명보 감독. 경기장을 떠나면서도 야유 소리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홍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이름이 거론된 지난 5개월 동안 두렵고 괴로웠지만 한국형 축구 모델에 대한 완성과 도전 의지로 마음을 바꾸게 됐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자신도 K리그도 아닌 한국 축구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박주호 위원의 폭로로 제기된 전력강화위원회의 선임 절차 문제에 대해선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만나자고 해서 어떤 평가를 받았냐, 그 정강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저는 그래서 이제 만난 거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거는 축구협회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박주호 위원에 대해선 포용해야 한다며 울산 팬들에겐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해명 기자회견에도 홍명보 감독을 향한 비난이 빗발치자 울산은 멋지게 보내주자는 바람과 달리 오늘 서둘러 홍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